어느 날 오딘은 세상을 살펴보던 중 요트네임의 거인 바프트 루드니르가 지혜 킹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지혜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던 오딘은 자존심이 상했고 거인과 대결을 위해 요트네임으로 떠납니다. 거인의 저택에 도착한 오딘은 다짜고짜 집주인을 불러내 지혜를 겨루자고 합니다. 거인이 당황하며 이름을 묻자 오딘은 자신을 강그라드르라 소개했고 거인은 테스트로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해를 끌고 다니는 말의 이름은 스킨팍시? 달을 끌고 다니는 말의 이름은 크림팍시? 거인의 땅과 신의 땅을 가르는 강은 저기 그 이핀강! 슈르트가 신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곳은 비그리드! 그동안 자신과 겨룰 사람이 없었던 거인은 술술 대답하는 한그라드르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죠. 거인은 그를 집안으로 정중히 모신 뒤 서로의 머리를 걸고 본격적으로 대결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둘은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고 이번엔 강그라드르가 질문을 합니다. 땅과 하늘은 어떻게 만들어졌게? 땅은 이미르의 살로, 하늘은 왜 두 개로 만들어졌소? 해와 달의 아빠는? 임딜팔이라는 남자요. 강그라드르는 거인들의 조상에 대해 반신족의 우르드가 아스가르드로 온 이유, 발할라에선 무엇을 하는지 등등등, 그리고 최후의 대전쟁 라그나로크까지 질문을 이어갔고 거인은 모든 질문에 술술 대답합니다. 그러자 강그라드르는 기장의 질문을 꺼냅니다. 발드르를 화장하기 전 그의 아버지 오딘은 발드르의 귀에 뭐라 속삭였는가? 그 질문을 듣자 거인은 바로 불처럼 풀어버립니다. 그 답을 아는 것은 오직 만물의 아버지 오딘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현명한 거인은 그의 정체를 바로 알아채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내놓고 이 대결은 마무리되죠.